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37도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40도까지 육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 날이면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소작농이었고, 그래서 늘 밭에서, 논에서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날이 되면 그 아버지의 어떤 고생스러운 모습이 눈에 선해서 사실 좀 잠을 잘못 이루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여나 지금 아버님이나 또는 지인분들이 밖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녁에 아버님 돌아오시면 한번 꼭 안아주시고, 여름에 공부가 잘안 된다면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님 또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의지를 다져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소개되는 글은 제가 앞으로 여덟 번째 나올 철학 에세이 중에 한 대목이고요. 이 아버지가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 짧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데 단비 같은 그런 힘,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소작농이었다. 절반의 농사를 짓는 가난한 사내였다. 그 절반의 절반마저도 쌓인 빚이 가져갔다. 그의 기쁨은 벼가 익어가는 순간들 뿐이었다. 어린 자식들이 자라는 것 같기 때문이었으리라. 하지만 그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그저 떠나보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었다. 그에게 남은 건 언제나 알맹이 없는 볏짚뿐이었다. 그와 함께 볏짚을 중세의 성들처럼 높이 쌓아올렸다. 마치 하늘 향해 창을 찔러대듯이 말이다. 그래도 그렇게 쌓인 볏짚은 소의 여물과 한결 땔감이 되어 주었다. 그는 늘 그것으로 만족했다. 서글펐다. 그의 땀과 늘어가는 주름살의 대가가 고작 볏짚 가리뿐이라니. 비가 오지 않는 사흘이었다. 논바닥은 갈라지고 모내기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아버지의 마음은 말라버린 논바닥보다 더 깊게 갈라지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다. 마을 뒷산의 깊은 계곡에 선앙당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곤 했다. 그것은 나에게 신령스러운 곳이라기보다는 무서운 곳이었다. 이번에도 그곳에서는 무당이 춤을 추고 마을 사람들이 술을 올렸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는 끝내 내리지 않았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비는 제우스 신이 내려주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먹구름처럼 검게 타들어갔다. 담배 연기와 습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비도 오지 않는데 우리 집 방바닥과 공기는 축축하기만 했다. 아버지는 내리지 않는 빗물 대신 어깨 너머로 눈물을 흘려야 했다. 농부에게 진리는 신이 아닌 비에게 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명한 진리도 농부들에게는 허무맹랑한 거짓일 뿐이다. 오직 비만이 농부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독이고 그들의 땀방울에 응답해 줄수 있었으리라.